사실은 이렇게 멀쩡한 아줌마가 아가씨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예, 미쳤습니다. 어디에? 애터미에. 예. 그런데 이제 미쳤다라는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는 아름다운 미자에 치는 친하고 싶은 전 세계 여자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참 저는 모르겠는데 해외를 한 40여 개국을 나갔다 오면서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업자들을 만나면 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섹시 레이디라고 막 그냥 반갑다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해외만 나가면 웬만한 연예인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도 글로벌 스타입니다. 예.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처음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애터미의 제품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해모임하고 화장품. 그래서 저는 여자인지라 뭐 갖고 해야 돼? 이제 화장품을 갖고 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메인 뉴스에 9시 뉴스에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 개발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CD를 가지고 DVD를 갖고 다니면서 그 뉴스를 보여줬어요. 뉴스만 보여주면 저는 다 팔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뉴스를 보여줬더니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제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지?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해요? 아이고, 100배가 좋으면 네 얼굴이나 잘 갖거라.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여성이 예쁘다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바로 뿅 갑니다. 그런데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200만 원만 벌어봤으면 좋겠는데 20만 원도 싫더라고요. 집에 와서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야, 세상에 있는 깨래는 깨는 여기 다 붙었어. 주름 너무 많았어. 화장품 웹하는들이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얼굴을 하고 가서 좋아요, 싸요, 너 아니고 몇 배가 좋다고요? 100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너무 망신스러웠던 거예요. 정말 한 세트를 가지면 3개월을 넉넉히 바르는데 저는 한 달에 한 세트를 발랐어요. 화장품도 물과 기름, 피부도 물과 기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화장품 열심히 바르고 통장에 돈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가씨라고 부르고 섹시하다라고 부르고 예, 저에게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시 아가씨로 제가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을 할 때 제품 두 가지 갖고 홈페이지도 없고 제품 두 가지인데 무슨 카다록이 필요 있겠어요? 카다록도 없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와서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고 회장님 강의를 이게 원데이 때는 비전을 못 봤어요. 아, 다단계는 똑같아.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 혼자 하루에 6시간 강의를 하셔요. 콜마, 공장, 식당, 음식 냄새는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원데이 때 비전을 못 보고 일주일 후에 이런 석세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또 예 석세스에 참석을 하니 1박 2일의 주제는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마지막에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야만이 내가 다음에 죽을 때 아 나는 참 여한이 없는 삶을 살다 간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박 2일 석세스를 참석을 하고 나서 결단을 내립니다. 한번 해보겠노라고.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참석을 해서 인생 신화로를 작성을 하는데 정말 제가 타고 싶은 차가 에쿠스였어요. 에쿠스를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서 아이고 네 주제에 무슨 에쿠스를 타냐 자꾸 마음에서 그걸 이야기를 속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에쿠스 적고 싶은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인생 신화로를 적고 싶으실 때 본인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은 걸 있으면 과감하게 적으십시오. 바로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은 애터미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석세스를 통해서 결단을 내리고 200만 원만 벌어봐야겠다라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회장님 강의 중에 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산다. 그런데 평범한 누구든지 매월 원하는 금액은 300, 500, 700만 원을 매월 원하면 이 정도 수입이면 살 수가 있는데, 애터미를 만나는 여러분들은 생각만 잠깐 바꾸면 이런 수입이 아니라 지출, 매월 3천에서 5천만 원은 지출하고 살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300, 500도 아니요 200만 원만 벌겠노라고 결단을 내려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듣기 시작하면서 정말 20만 원만 벌기도 싫었어요. 이미 저는 다단계 경험이 6년 있었는지라 누군가 가서 또 만나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또 다단계야? 거지가 동양하러 오면 동양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 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세미나만 오면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 또 해야 돼. 사실 나이도 들어갔죠. 능력도 없죠. 남편과 같이 하고 나다가 어느 날 IMF 때 건물 넘어가면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사실 애터미 하기 싫어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면서 200을 벌겠다라고 했는데 수없이 많은 거절을 받아가면서 1년 만에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면서 월 1000만 원이라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3년 만에 1000만 원이 되면서 그때 저는 귀가 열렸어요. 이야, 그러면 나도 5천만 원 벌 수 있겠다. 5천만 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5천만 원 받은 지가 지금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년이. 예. 그래서 애터미라는 도구를 보니까 결국 애터미는 유통이더라. 유통, 유통. 애터미라는 다단계는 유통이에요. 유통. 그냥 상식적으로 유통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요? 유통 그럼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품, 제품. 유통. 옷가게가 정말 좋은 옷을 갖다 싸게 팔면 그 집 상가 앞은 줄 서요. 줄 서 그 옷 살라고. 유통에 있어서는 제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애터미의 제품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절대 품질에 절대 가격이라고 합니다. 유통의 상식은 품질이 최고 좋다. 어디서 팔아요? 백화점. 가격이 싸다. 어디서 팔아요? 마트. 그런데 애터미 제품은 품질인 절대, 절대, 절대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런데도 이거보다 더 싸게 파는 게 없다. 이 유통의 원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회장님은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애터미라는 다단계는 지금까지의 많은 다단계와는 달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노라고. 다단계도 유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다단계 방식의 유통이 아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을 쓰겠노라고 핵심의 주제인 제품을 가지고 절대 품질에 절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제 주제는, 오늘 주제는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는 매월 200만 원 정도를 받는 사람을 이제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오토 판매사가, 오토가 2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저는 이 2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봐요. 애터미에서 뭐 몇천, 몇억 하니까 200이 작은 돈 같지만 사실은 200만 원까지 통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애터미에서는 90% 성공입니다. 90%.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는 이 과정까지만 여러분들이
존버 정신으로 잘 버틴다라고만 하면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년 동안을 하면서 경험했던 걸 알려드리면, 성공자가 걸어간 길을 여러분들을 따라오시면 훨씬 쉬우셔요.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본인들 마음대로 하면 더 늦어집니다, 사업이. 그래서 성공자가,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 사업 시작을 하실 때 유통의 핵심은 제품이라고 했으니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이제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투자. 뭐예요? 명단. 무슨 명단? 소비자. 사업자는 절대 찾으시면 안 돼요. 소비자. 몇 명? 저는 10명에서 한 20명만 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 사업인 것 같지만 결국은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10명에서 20명, 누구? 소비자. 어떤 소비자? 내가 써본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써본 제품 중에서 가장 감동받은 제품을 이야기하세요. 소비자, 어떤 소비자? 제품을 쓸 수 있는 소비자, 제품. 그냥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제품만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제품만. 제일 중요한 게 제품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초기 3개월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기 3개월 동안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니 3개월 동안만 어떤 이유 좀 대지 마시고 변명도 좀 하지 마시고 3개월 동안만 한 달에 5천만 원 번다고 하잖아요, 애터미에서. 근데 애터미는 돈 투자도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에 정말 몰입해서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만 이유와 변명을 대지 말아보시고 요 명단을 갖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셨듯이 목표를 좀 정하셔야 돼요. 목표. 목표.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의 꿈. 어떤 꿈도 좋아요. 나는 당장 돈이 급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정말 급. 그러면 돈이 본인의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꿈은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로 해야 될 거는 나 애터미에서 무조건 하루에 소비자 5명은 만날 거야. 10명은 만날 거야. 나 하루에 5만 PV, 3만 PV는 나의 목표야. 단기 목표는 이런 걸 세우시면 돼요. 장기 목표는 시나리오 어제 작성하셨듯이 여기에서 나 몇 월달쯤에 나는 판매사 갈 거야. 스타를 갈 거야 라고 장기 목표는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좋은데, 이 장기 목표보다는 지금 당장은 단기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의 꿈이 꼭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꼭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저는 무슨 마음으로? 사형수의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다해서 한번 해보면 죽지 않고 다 도로 다 살아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사형수의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몇 개월? 3개월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 20명의 소비자를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다 만드셔라.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만들어 놓으시고 20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요 다음에 후속 관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 거예요. 후속 관리가. 그래서 여기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나실 때도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좀 밝히셔야 돼. 나 뭐 하는 사람? 애터미 하는 사람. 20명에 나온 또 소비자. 이 소비자를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합니다. 20명의 물건이 들어가면 오늘 물건이 들어갔으면 오늘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만나시든지 제품이 들어가면 무조건 만나서 관리를 하셔야 돼. 그냥 사는 얘기하다가 오늘 그 치약 써봤어?
100이면 100명이 쓰던가 안 쓰던가요? 안 써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이 제품을 써봐야만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말 잘하고 능력 있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제품이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봐야지 바뀌지. 써봐야지. 그러니까 제품이 들어가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아닌 한 20명의 인원을 관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거기다 또 그냥 카다록 펼치고 막 동그라미 그려가며 사업 설명이 하는 게 아니고 괜찮죠. 그 치약 써볼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어떻게 해요? 소개. 소개. 우리는 소개받아내는 일을 잘 하셔야 돼. 20명한테 한 명씩 소개받으면 몇 명? 제가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4명으로 했습니다. 한 명이 들어갔고 3명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서 하루에 물건 사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2,000명 됩니다. 그러면 2,000명 많죠? 예, 2만 명 됩니다. 2만 명 하루에.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개받아 내려가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면 이게 소개받다가 이제 이렇게 저같이 미쳐서 이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시스템. 애터미는 시스템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석세스가 있고 매주 원데이가 있고 직장을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직장을 내가 익숙하게 익히려면은 그 선배님들한테도 잘 해야 되고 그 분위기 속에 제가 적응을 하려면 처음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내가 뭔가를 오픈해놓고도 시작을 할 때는 힘들어. 애터미에도 시스템이 있어요. 처음에 와서 이거를 시작하시면 원데이 오라고 하면 왜 원데이에 가야 돼요? 석세스에 오라고 왜 거기를 가야 돼요? 3개월 동안만 한번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보시자고. 3개월 동안만. 그리고 스폰서가 오라기 전에 전화 오면 전화하지 말아요. 내가 갈 거예요. 부자를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애터미에 참석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연료가 떨어지면 움직이질 않듯이 우리 사업도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하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또 충전받고 가는 자리가 애터미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와서 들어보면 다 안 돼.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은 내가 알지만 이걸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내가 알고 있어야만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는 길에 월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5만 피부도 쓰고 3만 피부도 쓰고 10만 피부도 쓰고 이런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PV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장에 200만 원 나올 때까지만 정말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터미는 일반 다단계는 진입비 유지비가 있어서 일을 하면 돈이 돼요. 일반 다단계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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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면 바로 돈 돼. 또 일하면 또 돈 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돈 안 돼. 계속 일만 하는 거야. 계속 일만 해 나중에는. 그리고 다 이게 다 망하는 거야. 애터미는 어때요?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는 양쪽에 250만 PV가 될 때까지는 이게 모아져야, 이 소비자 집단이 여기서 모아져야 되잖아요. 이 소비자가 나중에 돈 조금 돼. 이 오토 판매사 될 때 돈 조금 돼. 저같이 정도 되면 일 안 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돈 나와. 요렇게 하실래요? 요렇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 일반 다단계 하실래? 애터미 다단계 하실래? 이렇게 차이가 나. 이렇게 차이가. 근데 여기 다른 일반 다단계는 처음부터 돈 된다고 그냥 왁 하잖아. 처음부터 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또 다 나오고 200만 원 될 때까지 그래서 목숨 걸고 뛰셔라. 이게 누구를? 소비자 집단을 만드셔야 돼. 소비자 집단을. 소비자 집단.
그러다 소비자 집단 만들어졌다가 이제 여기서 나 같은 사업자가 하나 여기 나오면 이 사업자도 어떻게 해요? 어, 나 보름에 100만 PV 해야겠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올리는 100만 PV도 누구 거야? 다 내 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만 정말 존버 정신으로 포기하지 말고 정말 200만 원 벌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함께 머무르신다라고 하면 애터미에 성공 못하면 네, 기적입니다. 어떻게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서요? 어려운 거 예, 네, 이따라고 하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명도 손 안 드셨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애터미는 두 가지 때문에 성공합니다. 하나는 제품, 하나는 시스템을 통해서 회장님, 박사님 강의 들으면 거기서 사업자가 나와요. 요 두 가지 너무너무 우리 일은 단순해. 머리도 많이 쓰지 마세요. 대학 안 나왔어도 애터미에서 대학 나올 수 있어요. 들이대. 뭘 들이대? 제품만 들이대면 돼. 제품하고 이 시스템 회장님, 박사님 강의 들으면 요거 두 가지만 열심히 하시면 돼. 특별히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그럼 뭐가? 그 제품이 사람들 마음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세 명을 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2만 명씩 물건을 삽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전자제품도 있지만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거지로 만들 거냐 부자로 만들 거냐는 정말 순간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공무원인 아들한테 애터미 다단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엄마가 하신 일을 인터넷 검토를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엄마가 얘기했으면 지 1년 연봉이 엄마 한 달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애터미 해보겠노라고 나왔다가 대만을 데려갔다 처음으로 그 아들의 스피치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가정 안정적인 직업이 뭔가 했더니 공무원이더라. 고시원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하는 그 30만 원도 대줄 수 없는 무능력한 부모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부모님을 모시려고 고시원에서 쓸고 닦고 청소해가면서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인데 자녀를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하고 배낭여행 떠나는데 400만 원 해달라고 했어요. 40만 원도 없다. 친구는 갔지만 저희 아이는 못 갔습니다. 그때 못 보내준 한으로 지금은 해외여행 갈 적마다 데리고 갑니다. 외식을 하러 가자라고 하면 고깃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소고기 먹자고 합니다.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니? 우리 그동안에 못 먹었잖아요. 왜 못 먹었어요?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저 하나가 성공함으로써 지금은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다라는 이야기 듣는 것 같이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가난의 사슬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도구를 만났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젊은 청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었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나라 왕이었더라.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고. 내가 가르쳐줄 테니 내 가르쳐주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려느냐 하겠다.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성공하는 방법을 안 알려주겠다. 예, 하겠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그 동네 한 바퀴를 그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봐 집중해서 들고 옵니다.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그걸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에 동네에서 떠드는 소리 들었느냐? 소리치는 소리 들었느냐? 장사하는 소리 들었느냐? 노래하는 소리 들었느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바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렇게 몰입을 한다라고 하면 성공한다. 저도 3개월 동안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안 하시던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일 왜 해? 다단계야. 하지마. 여러분들의 꿈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뺏기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평범한 아줌마가 아이들한테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외제차 한 대씩 다 사주고 정말 존경받는 부모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살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시간 결단을 내리셔서 모든 분들이 다 저같이 װ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װ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